수많은 길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의 관문, 동대문구. 이제 동대문구가 희망의 문을 열어갑니다. 동부 서울의 중심, 교통의 허브 동대문구. 도심 속 푸른 쉼터, 대봉산 둘레길과 중랑천 벚꽃길. 풍년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던 선농단.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숭인원과 영휘원. 국내 최대 한약 유통 중심지 서울 양양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며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문화예술의 도시 동대문구는 희망복지, 으뜸교육, 경제성장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눔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동대문구는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삶을 실천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1:1 희망결연 사업과 민간 동희망복지위원회와 함께하는 보듬누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국민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족복지, 여가활동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르신복지, 모든 연령층을 보듬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꿈꾸는 동대문구는 오늘도 정성어린 관심과 배려로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동대문구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며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며 구청, 학교,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갑니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도와주는 진로 직업 교육, 명문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며 국민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는 평생교육. 국민 누구나 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는 동대문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창조와 포용,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취업 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를 진행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청량리 역세권의 청량리 4구역과 동부 청과시장을 종합개발해 서울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전국 한약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 양양시에 서울 한방진흥센터를 개관, 대한민국 제1의 한방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별, 거점별 지역 육성으로 동대문구는 오늘도 국민의 희망을 모아 더욱 활기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정을 더하면 사랑이 커지고 사랑을 더하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동대문구는 소중한 가치를 모아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도시로 거듭납니다. 꿈을 여는 도시. 여기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입니다.